최근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례 없이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국 전현직 관리들이 치명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2021년 9월 낙태 전면 금지법이 시행된 후 전체 출산율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2%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뉴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드버그가 들끓는 도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례 없이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이은 무력 시위를 포함한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미국 전 현직 관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최근 북한이 매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어제 열린 포럼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상대로 2010년 연평도 폭격을 넘어서는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대남 정책을 적대적 노선으로 변경한 이후 향후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리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한층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위험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연평도 폭격과 같은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역시 최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과 전쟁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해당 수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배심원단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진 캐럴에게 8,3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하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 발언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연승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 자리를 굳혀가고 있죠. 여기에 러닝메이트 선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러닝메이트를 고심하며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성 또는 흑인 러닝메이트가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단적 보수파 색깔이 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선에서 중도나 무당층으로부터 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닝메이트 명단에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주 하원의원,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여성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선 중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여성이자 인도계 미국인이지만 경선에서의 갈등으로 러닝메이트로 선택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흑인 남성인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과 벤 카슨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도 후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닝메이트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인사는 앞서 애리조나주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캐리 레이크,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 하원 의원입니다.
다만 측근들은 이들이 너무 극단에 있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2021년 9월 낙태 전면 금지법이 시행됐는데요. 그 다음 해인 2022년 텍사스의 전체 출산율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2% 상승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계 여성의 출산율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NBC 방송은 휴스턴대 여성 젠더 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텍사스주의 2022년 출산율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계 여성의 출산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인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 텍사스에서는 2021년보다 16,147명 더 많은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84%인 13,503명의 아이들이 히스패닉계 여성들에 의해 출산됐습니다. 2022년 히스패닉계 여성들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특히 25세 이상 히스패닉계 여성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8% 급증했습니다. 반면 백인은 0.2%, 흑인 여성의 출산율은 0.6%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의 2022년 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0.39% 늘었습니다. 2007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던 10대 출산율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텍사스 내 히스패닉계 10대의 2022년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고 백인은 5% 감소, 흑인은 0.5% 증가했습니다. 연구소는 히스패닉계 여성들이 낙태에 있어 다른 인종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출산율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가 계속 급등해오면서 현재 전국 세입자의 렌트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세입자들 중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와 유틸리티 비용으로 지출하는 렌트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2,24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2019년보다 200만 가구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렌트와 유틸리티 비용에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극심한 렌트 부담을 겪는 가구도 2019년보다 150만 가구 증가한 1,210만 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등한 렌트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렌트 부담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난 20년 동안 증가했지만 특히 중산층 세입자의 렌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기준 연소득 3만에서 44,999달러인 가구의 67%, 연소득이 4만 5천에서 7만 4,999달러인 가구의 경우는 41%로 늘며 렌트 부담을 겪는 가정이 2019년보다 5.4% 증가하는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렌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연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으로 2022년에는 해당 그룹의 83%가 렌트 부담을 겪고 있었고 그중 극심한 렌트 부담을 겪는 비율은 2022년 65%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이 57%, 히스패닉 가구의 54%가 렌트 부담을 느끼는 반면 백인은 45%, 아시아는 44%로 렌트 부담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주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감됐던 한 남성의 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저녁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 노스랜드 에비뉴 선상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테이프로 밀봉된 냉장고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문제의 냉장고를 열자 냉동실에서 남성으로 보이는 토막난 시체가 나왔고 경찰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45세 여성 헤더 스타인스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닐봉지 여러 개에 나눠서 담겨있던 시신은 지난 2005년 12세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성범죄자로 등록된 39세 남성 카우신 겔저로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헤더 스타인스는 남편이 지난해 9월 마약 때문에 갈등을 겪던 겔저를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냉장고 안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타인스의 남편 맥기는 지난해 은행에서 사기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기소돼 지난해 9월부터 버지니아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경찰은 시신이 수개월 이상 냉장고에 보관돼 왔던 것으로 보고 이들 부부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달 초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탈선 사고는 무선 통신이 두절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가 끊어지면서 정지 지시를 받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맨하튼 96번가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는 당시 신호원과 열차 시스템 감독관과의 신호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차 시스템 감독관은 신호원의 정지 지시를 받지 못했고 열차가 역승강장 끝에서 정지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사고가 난 두 열차에 운행 기록장치나 카메라 등이 없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지하철 운행 절차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철도 차량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라며 열차의 운행 기록 장치와 카메라가 장착될 것이라고 밝히고 열차 운행 개선을 위해 안전위원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맨하튼 96번가 지하철역에서 북쪽 방향으로 출발하던 1호선 열차가 선로 교체 작업용 열차와 추돌하며 발생했고 이로 인해 승객과 작업자 등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여러 도시들에서 배드버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뉴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드버그가 들끓는 도시 2위에 올랐습니다. 해충처리 전문회사인 오킨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뉴욕에서는 배드버그 방역을 위한 서비스 요청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미국 도시들 가운데 가장 많은 배드버그가 출몰하는 도시는 4년 연속 시카고였고 뉴욕이 2위, 필라델피아가 3위였습니다. 전체 순위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즈버러가 25계단 상승해 18위를 기록하며 가장 심각한 빈대 증가율을 보였고 밀워키도 15계단 상승해 25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주 버팔로는 각각 19계단, 13계단 하락했습니다. 연방환경보호국은 한번 집안에 들어온 빈대의 퇴치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며 예방조치로 중고가구를 구입 시 배드버그 흔적을 검사하고 매트리스와 박스스프링 보호커버 사용, 여행 시 짐을 보관할 때는 침대 위나 근처에 두지 말고 선반이나 욕조에 보관하며 숙박업소의 침구와 매트리스, 프레임 가장자리나 솔기를 검사할 것 등을 권장했습니다. 만약 집안에서 배드버그를 발견했을 시에는 뜨거운 물로 시트나 커튼 등을 세탁하고 30분 이상 건조기 사용, 고온 스팀 청소기를 사용해 집안 곳곳을 청소하거나 배드버그 방지 매트리스 커버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견된 배드버그는 완벽하게 박멸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방역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편의점에 들어간 경찰이 강도를 발견하고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7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저녁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당 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는 경찰관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상황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후드티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은 처음엔 담배를 사려는 평범한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점원이 담배를 담은 봉지를 건네자 돌변해 허리춤에 찬 총을 보여주며 봉지에 돈을 담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점원이 봉지에 돈을 채우고 강도가 집어든 순간 편의점에는 손님으로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자주 들르던 편의점에 물을 사려고 들어온 경찰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항상 미소를 띠며 맞아주던 점원은 겁에 질린 듯 굳은 표정이었고 경찰을 본 후 계산대 앞에 있던 손님을 가리키며 강도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강도는 봉지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도 즉시 쫓아갔고 결국 강도는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강도는 48세 남성으로 강도, 은닉된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가 빼앗았던 400달러의 현금은 무사히 가게에 반환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미 우호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에 성 김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선정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국무부 한국 과장,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사,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및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연말에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한미 5협회는 김 전 대사는 미국의 성공적 외교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왔다며 그는 미주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들의 공직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미 5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한인 이민자로서 미국의 발전에 공헌하고 재미 동포의 품격을 높인 이민자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월 1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립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이 2%대를 나타낸 것은 2021년 3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0%에도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2월 5.6%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은 0.2%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에너지 및 식료품이 포함된 대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로 11월 상승률과 같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1월 0.1% 하락에서 12월 0.2%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사형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엘라베마주에서 $1,000을 받고 여성을 살해한 케네스 유진 스미스가 어제 오후 8시 25분 엘라베마주 교도소에서 최초로 순수 질소가스 주입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1982년 미국에서 독극물 주사 방법이 가장 보편화된 사형 집행 방식으로 자리 잡은 후 처음으로 질소가스 호흡을 위해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방식의 처형이 이뤄졌습니다. 스미스의 변호인들은 엘라베마주가 스미스를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사형 집행 방법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사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기각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 20분께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려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B747-400F 화물기가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당시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관제를 담당하던 공항타워 등에서는 이륙 후 엔진에서 불꽃을 목격하고 해당 사실을 기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이륙 후 기체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회항했다며 점검 진행 결과 엔진에 일부 손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던 아틀라스 항공 보잉 B747-8F 화물기의 엔진에서 불이 나 항공기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등 최근 보잉사의 항공기 기체 결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비가 오겠고 밤 늦게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눈이나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